안녕하세요, 대신님들. 저희가 자칭 여주 홍보대사 아니겠습니까? 여주에 아주 예쁜 여자 연예인분이 분식집을 오픈했다고 해서 저희가 가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함께 가보실게요. 고고! 안주도 있고 술도 있고. 이게 계란라면 6,000원짜리. 오늘은 불타는 청춘에 나왔던 연예인 이현수님이 오픈하신 분식집 매시볶음에 와서 저희가 밥을 먹어봤습니다. 여주에 살고 계시거나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러보셔서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장님. 네. 근데 분식집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왜 음식 맛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제가 우리 달시님들께 거짓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떡볶이가 메인 메뉴인데 떡이 떨어져서 못 먹어봤어요. 저희가 다음에 와서 떡볶이 먹어보고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씨네 분식집에서 분식 드시고 여기 오빠기 랩카페에 와서 커피 드시면 됩니다.